우리 보수의 여전사 자유한국당의 잔다르크 전희경 국회의원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희경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국민 여러분, 밤잠을 설치면서 오늘 이날을 기다려온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올라올 줄만 알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들어 땅바닥으로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은 누구입니까? 20대 청년은 청년 실업률 최악의 문재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20대 청년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30, 40대 가장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40대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50, 60대 집안의 어른들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들은 취업 못하고 그나마 직장 들어가고 가게 열었던 아들, 딸들의 밥거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눈물밖에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50, 60대 열심히 살아온 그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눈물 짓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앉는다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펴느라고 정신이 없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경제 망하게 해서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지르고 뻔뻔스럽게 그 분노마저도 왜곡해서 이용하는 부도덕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로 70년 오지 않았습니다. 희망으로 왔고 꿈꾸며 왔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왔습니다. 이런 위대한 국민들에게 푼돈 살포하면서 국가의 노예로 만들려는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둬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마치 좌파 독재 정권인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아니,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이 문재인 정권만 있었습니까?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적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 들어 과거사만 파고 옛날에 안 드러났던 진실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까? 제발 미래로 가달라는 국민의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까? 제발 먹고 살게 해달라는 국민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장악하고 어제부로
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중대 야당들이 260석 운운하며 장기 집권 꿈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아내실 거죠? 오로지 코드밖에 모르는 대법원장 안치고 검찰 주무르더니 국민들 나라 걱정하는 국민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너 잡혀간다. 사법장아 이대로 드실 겁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일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어디서 뭐 하다 들어온지 모를 청와대 사람들이 일만 벌어지면 열심히 일해온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싸그리 걷어다가 사생활까지 탈탈 턴다고 합니다. 행정부 장악 막아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위에 민주라는 가짜 법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위에 저들 세력으로 똘똘 뭉친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날까지 폭정을 펼치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아냅시다. 네, 우리 전희경 의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더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세종문화회관.